지금부터 겟세만의 찬양대와 함께하는 성탄 축하 음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을 맞이하여 성탄 축하 음악회를 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이 성탄 축하 음악회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해 주신 겟세만의 찬양대 이건수 지휘자님, 찬양단원, 오케스트라 여러분 모두의 수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절망에 가득한 이 땅에 진정한 평화와 희망을 가져왔습니다. 코로나19, 전쟁, 재난, 경제 침체 등 부정적인 소식으로 가득한 이 땅에 온 인류의 희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 놀라운 회복의 역사에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뜻깊은 성탄 축하 음악회를 통하여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찬양하며 주님만을 높이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예수께서의 사랑을 깊이 새기고 소외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실천하고 섬기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음악회 모든 일정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충만하시기를 바라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약속의 길로 오라. 예언자들의 길로 오라.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라.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집에 약속한 은혜로운 약속을 성취시킬 날이 오리라. 그날에 내가 다윗의 집에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리라. 약속의 길로 오라. 거룩한 자들의 길로 걸으며 그들의 말씀을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주께 찬양하라. 그가 그의 종 다윗의 집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구원의 뿔을 높이 드셨도다. 오랜 시간을 거쳐 순례의 길을 걸어오라. 약속하신 때부터 성취되는 길을 걸어보라. 와서 만유의 주께서 그의 팔로 감싸신 것을 보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보리라. 약속을 보라.